안녕하십니까? 역사에 홀딱 빠진 남자, 역덕잉야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사 패션 시리즈가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연재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제 영상을 부정적으로 볼까봐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해 주시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볼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재를 받으신 분들이 1000명, 2000명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요. 추천하기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즐거운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당 전쟁을 살펴봤죠? 특히 이 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최대의 패전을 겪었던 그 시기, 성문 전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 성문 전투에서 초반에는 장창 부대가 당나라 군대 협회했을 때만 해도 좋았는데 다른 부대들이 이를 시기하고 공조를 다투다가 그만 너무 어처구니없이 망하고 말았지요. 이때 문무왕이 저 당근 고종에게 잘못했습니다. 절 죽여도 좋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제문을 보내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비밀리에 힘을 길러서 마침내 당군을 격파하고 상호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엔 이 신라가 성통일을 어떻게 달성했을까? 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에 대해서 신처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라는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학살했다. 이는 민족의 역량을 훼손시켰으며 고구려의 영토 상실을 초래한 반민족적인 행위다. 신처 선생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독립운동가십니다. 그러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는데 신라가 당나라에 끌려들어서 형제 국가로 여겨졌던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으니 이분은 매우 그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것이죠. 이런 시각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각종 언론 매체나 TV 드라마 그리고 서적 등에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에 대해서 외세를 끌어들여서 형제국가를 멸망시킨 한계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상에서는 신라를 배신의 아이콘, 악의 축이라고 막 묘사하고 김춘추를 민족 반역자라고 보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럼 이제부터 이런 시각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외세 힘을 빌렸다. 네, 맞습니다. 신라는 당의 힘을 빌렸죠. 만약에 당나라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신라는 삼국통일 못했습니다. 근데 과연 신라만 이 외세 힘을 빌렸을까요? 백제 아신왕은 광개토 등과 맞서 싸우다 계속 패하기만 하니까 아예 외의 힘을 빌려서 저 신라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신라의 경우에는 저 아신왕이 저 외, 이거 가야와 연합하여 공격을 가하는 바람에 한바탕 망할 뻔했어요. 이때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이고 원군을 파견하여 이들을 격파했죠. 그후 다시 외국이 백제 사주를 받고 황해를 건너서 고구려의 황해도 쳤습니다. 이때 광개토 대왕이 가서 이 외군을 격파했습니다. 이렇듯 아신왕은 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신라 고구려를 공격했지요. 이는 백제의 개로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두 개의 국가가 있었어요. 하나는 북쪽의 북이었고, 또 하나는 남쪽의 양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개로왕은 고구려 가까운 이 북이에 사십을 해서 고구려를 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북이는 거절했죠. 이때 고구려 장수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 백제를 쳐서 개로왕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것도 백제무광은 수나라와 당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를 멸망시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고구려 역시도 말가족과 연합하여 저 백제 신라를 수시로 공격했지요. 이렇듯 고구려 백제 모두 저 신라처럼 외세의 힘을 빌려서 상대 치는 데 적극적이었어요. 이러한데 이 신라만 외세 힘 빌렸다 이 것이 막 비난받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것 또한 부당한 평가입니다. 또 신라만 중국의 머리를 숙였는가? 신라가 중국의 머리 많이 숙인 건 사실이에요. 선덕여왕 때에는 관복과 연호를 당의 것으로 교체하고 당 고종을 찬양하는 치당 태평성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야? 쟤는 자존심도 없어? 라고 막 비난하는데 근데 이건 백제에도 마찬가지예요. 백제 개로왕은 부귀에 사신 보냈을 때 자식들을 부귀로 보내 땅은 후궁에서 청소하게 하고 아들들은 박육관에서 말을 기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고구려 영양왕도 수문제 침략을 막아낸 뒤에 스스로를 요동 깡촌의 신하라고 칭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했지요. 이렇듯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 고구려도 저 중국과 사신을 보냈을 때 스스로를 낮추고 중국을 떠받들었어요. 중국이 워낙 강하니까 중국의 비위를 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자신들 막 떠받들 필요도 없죠. 그래서 자신들을 낮추고 중국을 떠받들므로써 중국의 도움을 받고자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신라만 욕을 먹는 것은 부당하죠. 자, 그리고 또그 신라와 백제 고구려가 서로 형제 국가였다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삼국은 서로를 한민족이었을까요? 고구려는 서기 371년에 자신들의 왕이 백제의 침략으로 전사했어요. 이에 고구려는 백제를 백잔이라고 불렸는데, 이 백잔은 백제의 백과 잔이랄 잔을 붙인 거예요. 즉, 이 고구려는 백제를 이 잔인한 백제놈들이라고 욕한 것이죠. 한편 이 백제도 아신왕 때에 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한수일대를 다 가져가 버리고 급기야 개로왕 때에 저 고구려의 장수왕이 또 쳐들어와서 이 개로왕을 죽였습니다. 이에 백제는 이 고구려에게 원한을 품었지요. 그러다가 나제 동맹이 이 고구려를 쳐서 한수일대를 되찾았는데 이때 신라가 한수일대를 다 가로챘어요. 이에 백제 성왕이 관산성을 공격했는데 그만 신라군에 잡혀서 목이 베어졌습니다. 이후 백제는 신라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삼게 되었지요. 한편 신라 역시 이 고구려 백제에게 시달리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642년에는 대하상이 함락당하고 김부석과 아내 고타소가 살해당했는데 이 고타소는 김춘추의 딸이었어요. 김춘추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동을 껴안고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이렇듯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서로에게 원한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서로를 형제로 여겼을 리는 없겠지요. 근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신라가 가장 약한 나라였어요. 신라는 이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중국과의 교류가 늦었습니다. 너무 깊숙이 있어서 이 교류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중국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발전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것도 이 경상도 지역은 평야가 적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주변의 소국들을 빨리 병합시키기에는 교통이 매우 험난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라가 이 경상도 일대를 석권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이 바다 건너 외에서 계속 외국들이 쳐들어와서 신라를 쳤어요. 그러니 신라는 이 외국들을 격파하느라고 힘이 많이 빠졌죠. 거기에 고구려 백제가 계속 압력을 가하잖아요. 그러니 진짜 발전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급기야 5세기경에는 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저 백제 가야 왜 연합군이 격파하여 신라를 구원해준 대가로 신라를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라가 고구려하고 갈등을 빚게 되자 저 백제와 연합을 맺어서 나라제동맹을 체결했죠. 이렇듯 신라는 정말 근근히 버티는 그런 약소국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신라도 발전했습니다. 서기 5, 6세기경에 지증왕이 등장합니다. 지증왕은 국호를 정식으로 신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리가 대신에 왕을 칭했지요. 이거 관등정비, 지방제도 개편, 우경법 실시, 우상국 전멸 등의 업적이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는 드디어 나라꼴을 제대로 갖췄고요. 이 법흥왕 때에는 윤령을 반포하여 마침내 신라의 관측체계를 딱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공인해서 사람들이 하나의 그 믿음으로써 왕에게 충성하겠지요. 이거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원을 제정했지요. 또한 금관가야를 병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는 드디어 제도된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요. 마침내 진흥왕 때에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진흥왕은 고구려 백제를 격파하여 한강 일대와 함경도 일부를 장악했습니다. 이거 가야를 완전히 먹었지요. 또한 그는 화랑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환용사 등의 여러 사찰들을 건립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불교 진흥을 이루어서 백성들이 왕에게 절대 충성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신라는 마침내 고구려 백제를 압도하는 아주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었어요. 이 진흥왕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너무 오버한 거예요. 국력에 비해서 영토도 넓었습니다. 그 결과 진흥왕의 뒤로는 진지왕과 진평왕 때에 고구려 백제가 해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결국 신라는 함경도 쪽의 영토를 고구려에게 상실했지요. 게다가 선덕여왕 때에 백제 의자왕이 40개 성을 공격하고 신라 최고의 요충지였던 대야성마저 빼앗겼어요. 이렇게 되니까 수도 금성이 노출되었지요. 그리고 655년에 고구려, 백제, 말갈, 연합군이 신라의 북쪽 변경을 공략하여 33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힘들었죠, 신라는. 당시 신라의 최고 장군이었던 김유신은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계속 전장에 나가 싸워야 했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저 백제의 침략을 막아내고 귀환하고 있었는데 백제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라는 그 얘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김유신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부하를 시켜서 너 가서 집에 있는 우물을 떠가지고 나한테 와라 했어요. 그래서 부하가 우물을 가지고 오니까 거기서 마신 뒤에 야, 이 물은 언제나 마셔도 참 달구나 라고 한 뒤에 쿨하게 전장터 다시 갔어요. 그 정도로 정말 신라는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 비담 등이 여왕이 정치를 못한다 라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만 이 김유신이 또 진압했습니다. 이렇듯 신라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정말 큰 위기였지요. 이럴 때 등장한 인물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른바 신라 삼영걸입니다. 첫째가 김춘추입니다. 김춘추는 앞서 봤듯이 자신의 딸이 대야상에서 살해당했어요. 이에 백제의 원한을 품고 고구려와 외국에게 연달아 사실을 가서 도움을 요구했으나 이들 모두 거절했지요. 이에 김춘추는 저 당나라로 가서 나당 동맹 성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이 당이 이 신라를 파트너로 삼았지요. 660년 이 김춘추는 태조의 우모양왕으로서 당의 도움을 받아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래야 김춘추는 18년 묵은 한을 풀었지요. 그리고 김유신 그도 역시 대단했습니다. 앞서 봤듯이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몰렸어요. 이때 김유신은 신라를 지탱한 당대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물론 열전은 넘치나 치기 미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가 실제로 나라를 잘 지켜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가 아니었다면
신라는 진작에 백제에 멸망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김유신은 백제 멸망을 시켰을 때 직접 가서 저 개백의 오천 결사들 격파한 바 있고, 소전방의 단군이 고구려에서 고립되었을 때 친히 군량 입고 가서 모든 위협을 다 뚫어내고 이 소전방에게 군량을 전달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김유신은 언젠가 당과 싸울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듯 김유신은 나라의 수호신이었죠. 이거 김범민, 즉 문무왕, 이 사람도 영걸에 해당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백제의 완전 정복, 다시 말해 백제 부근을 완전히 진압하였고 고구려 멸망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야욕을 격파하고 통일신라를 이룩할 수 있었지요. 자, 그럼 이 신라 삼국통일의 비결을 볼까요?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수를 들수 있습니다. 당시 신라는 아주 독특한 계급 제도가 있었어요. 이른바 골푼 제도인데, 이 골푼 제도가 언제 성립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학자들은 버풍왕 때이 골푼 제도가 완비되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이 골푼 제도는 신라가 경상도 일대에 장악하고 있었을 때이 소국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소국도에게도 일정한 벼슬을 주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야죠. 그래서 금성의 귀족들은 스스로를 진골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국들의 그 왕족들을 육두부문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저 가야 쪽에서도 가야의 구형왕 일족을 진골로 삼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급을 딱딱 나눴는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막 이렇게 유품의 유명한 인재들이 더 오르지 못하니까 다 해외로 가버렸다 라는 것인데, 실제로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설인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육두품인데 자신이 출세하는 길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 당나라 가서 출세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골푼 제도에도 문제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골푼제가 크게 활약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골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데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었죠. 전 낮은 계급들이 왜 우리가 저더 출세하지 못하는가 하면서 불만을 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골로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출세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적국과 맞서 싸웠지요. 그래서 화랑 간창이라는 일화가 있는데, 그 황산벌 전투 때 신라군이 막 힘들어하니까 이 관창이 단독으로 적진에 달려갔다가 전사하자 병사들이 크게 분노하여 저 백제를 격파했다고 하는데, 당시 신라에는 이상한 전술 기반이 있었어요. 화랑이 전투가 막 힘들어지면은 단독으로 가서 일부러 죽어요. 그 병사들이 화를 내면서 저 적군을 격파하는 그런 거였어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전투 방식이었는데, 이렇듯 높으신 분들이 앞장서서 싸우면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낮은 계급 사람들도 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높구나 라고 판단하고 얌전히 따르게 되겠지요. 그래서 신라는 예로부터 호무정신이라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쓸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김유신 등 노블레스 오브리주가 아주 딱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당나라의 개입도 들수 있죠. 당나라는 신라가 백제 멸망시키는데도 큰 공을 세웠고, 그리고 고구려 멸망에는 아주 주력을 다해서 이 고구려 멸망시켰지요. 만약에 이 당이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신라는 고구려 백제의 압박 때문에 이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통일은커녕 나라 보존도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 이 당이 신라를 아주 잘 도와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죠. 이 신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문무왕은 628년에 급찬 김동완을 외국에 파견하여 화해를 모색했습니다. 이거 669년에 당의 사제사를 파견하여 당이 백제
백제 문제에 대응한 속도를 늦췄어요. 이렇게 해서 외교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669년에 대사면을 단행하여 제주도에 석방했습니다. 이는 민심을 수습해서 단과 싸울 때 백성들이 신라를 따를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지요. 이것도 이자 부담 때문에 노비로 전락할 위기에 몰렸던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아 왕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왕을 위해서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669년에 174개 목장을 진골 귀족들에게 다시 재판매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신라는 당시 기병이 부족했는데 이 진골 귀족들이 이 목장을 맡아서 말의 기름으로서 기병대를 해서 육성했지요. 이것도 옛 백제인과 고구려인을 포섭하여 단과의 전쟁 때 투입시켰습니다. 이렇듯 이 문무왕후 대표되는 신라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주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전양면전술이라고 한 손에는 꽃,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상대를 대했어요. 670년에서 671년 이 문무왕은 백제 옛 영토를 대대적으로 공격하여 80여 개 성을 함락시키고 단군 수천여 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것이 칼이었는데 여기서 672년 성문에서 신라를 대패했어요. 그러자 문무왕은 당나라에게 사제물을 보냅니다. 저를 죽여도 좋지만은 제 나라만 살려주세요. 라고 막 엎드려 빌었어요. 그렇게 해서 당고종에게 호의를 품게 만드는 한편 성을 수리하고 요충지에 정예병을 배치해서 당이 추가 공격한 것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674년 이당 고종은 신라 계속 자신을 거역하자 분노하여 문무왕의 관직을 삭탈하고 당에 있던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을 신라 왕을 책봉했어요. 이에 문무왕은 사신을 보내서 공문을 바쳐 사죄했습니다. 그러자 당 고종은 그래, 봐주겠다 하면서 이 문무왕의 관직을 해보시키고 군사를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속임수였어요. 문무왕은 단군이 물려한 틈을 타서 675년에 백제 전투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거 평양 인근까지 치고 들어갔죠. 이거 마침내 매소성에서 당 육군을 격파하고 기벌포에서 당 수군을 섬멸하면서 당은 신라 전벌을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신라의 삼국통일 비결로는 이 외부적 요인도 될수 있습니다. 662년에 티베트 지역에서 발원한 토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토벌은 이 무렵에 당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토벌의 재상 가르치닝은 실로 대단한 명장이었어요. 때는 669년 설인기, 각대봉 등이 10만 대군이 끌고 토벌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곽대봉이 사고를 쳐요. 아니 내가 왜저 설인기 밑에 들어가? 나는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지휘부가 혼란스러웠죠. 이때 가른치닝은 대비청에서 혼란스러워진 당군을 괴멸시키고 당군 장수를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으로 끌려온 설인기와 곽대봉 등을 막 꾸짖었죠. 너희는 어찌 우리나라에 치느냐? 하면서 다시는 우리 치지 말라. 훈계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당으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이후 토벌은 이 가르치닝을 앞세워서 사방 만여리에 달하는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서해 영토를 지속적으로 잠식했죠. 이렇게 토벌이 성장하니까 당나라는 정말 큰일이었죠. 이 토벌이 계속 접근이 오면은 수도 장하마저 위험해져요. 결국 당 고종은 어쩔 수 없이 신라 공격을 포기하고 토벌과의 전쟁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저 고구려 백제 때와는 달리 신라에 대군을 파견하기가 힘들어했어요. 이전도 신라에게 매우 행운이었지요. 자, 그럼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치원이 이렇게 말했지요.
옛날엔 조그마했던 세 나라가 이제는 장악에도 한집이 되었다. 또 신분한 때에 당 사신이 무려왕의 시호 태종이 당태종과 같다면서 바꿀 것을 요구했어요. 그자 신라 측은 우리 무려왕은 일통사마의 위협을 달성했다. 그러니 태종이 될 자격이 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옛 백제 지역에 세계주, 한강유역을 고구려 남기하여 세계주, 그리고 소백상백 이남을 신라 영토로 선정하여 세계주, 그래서 총 9개 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왕치 속에 구소당에서 고구려인 3개, 백제인 2개, 신라인 3개, 말가인 1개, 사당은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신라는 자신들이 사마를 통일했다라는 이념을 널리 전파했어요. 이때가 바로 이 사만이 같은 민족이다라는 개념이 등장한 첫 번째 시기인데, 그래서 이 신라는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이런 나눠졌던 이 한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는 그런 조그마한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통일도 한계점이 있었어요. 먼저 698년경에 발해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는 통일신라라고 막 내세우기가 힘들어졌죠. 이 발해는 스스로를 고려인이라 칭하면서 옛 고구려 사람들을 막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도 자신들은 고려다라고 막 칭했지요. 이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마를 통일했다라고 이념을 세웠는데, 저 발해가 그 이념의 정확한 예외잖아요. 이 때문에 매우 골치가 아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발해가 있었으니 신라가 완전 통일했다 할 수는 없었지요. 이것도 신라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이 골품 제도는 신라가 막 공격을 당했을 때는 위력을 발휘했어요. 진골이 아래 그 계급의 그 사람들을 말을 다 듣기 위해서는 그들이 앞장서서 적을 무찔러야 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이러한 지배층의 노블레스 오브리주는 이 피지배층들이 이 지배층이 앞서 싸운 것에 감명받아서 그들에게 기꺼이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끝나고 통일신라가 건국된 뒤에도 이 골품 제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 결과 이 진골은 모든 기득권을 다 챙겼어요. 반면에 육두분증은 아무런 권력도 가지 못했죠. 게다가 이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막 싸워댔어요. 그러니 유튜브 입장에서는, 아휴, 저놈들은 참.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저 진골이 가로막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저 진골놈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니, 아휴, 저런 놈들과 같이 있기 쉽지 않다. 나오게 판단을 했죠. 게다가, 신라는 이 골품 제도를 유지하면서 옛 고구려인을 육두품으로, 옛 백제인을 오두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차별을 가했지요. 그렇게 되자 백제인과 이 고구려인은 진정한 신라의 백성이 되지 않고 서로 멀어졌는데, 이는 결국 후 고구려와 후 백제가 세워져서 신라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라는 삼국 통일을 달성했다고 하지만은 한계점이 있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고요. 이제 제 패널티즈를 진행하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고조선에서 삼국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고려 시대를 다룰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한국 사회의 희대의 미스테리, 이 발해 멸망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을 죽인 애국자, 강조의 통주성 전투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진족이 고려를 침략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여진족을 맞서기 위해서 윤관이 여진 정벌을 단행해서 동북구성을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갈라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갈라서 전투에 대해서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거란족이 이 몽골을 피해서
고려를 침공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이 고려의 최충원이 참 뭐랄까 너무 안 좋게 싸워가지고 이 건화지가 아주 날뛰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룰 거고요. 이거 여섯 번째는 특집으로 이 요몽 정책을 제가 여러 편으로 나눠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공민왕 때의 홍건적이 고려 침공이었습니다. 이때 공민왕이 수도를 내주고 멀리 파천한 이야기를 다룰 거고요. 이거 마지막 여덟 번째는 왜구가 고려 침공에 와서 이 고려가 완전 지옥도가 돼버립니다. 그때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천하기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